지금 방송에 4,000분이 계시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일반적인 사람. 아니, 4,000분이나 보고 계셔? 고맙습니다. 침착맨의 생각. 할지도 없나? 아, 나가지 마. 내가 할게 없어. 애교 부려보라고? 너랑 뽀뽀할래, 어? 어, 꼴보기 싫어. 저한테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야, 감나라 배추나라 깡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 감나라 배추나라. 감 놔라? 대추 나라잖아요, 원래. 근데 감나라? 대추 나라도 아니고 배추 나라로 바뀌어. 그러니까 난 이게 난 너무 웃기다는 거니까. 징검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넘어야 하잖아. 두 개씩 건너버려요. 아, 배나라. 아, 그러네, 배네? 나왜 당연히 대추라고 생각했지? 감나라 대추나라입니다. 아, 감나라 배나라입니다. 감나라 배나라요. 니코로빈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 열매가 꽃꽂 열매인데 팔다리가 수족이 막 많이 생겨. 이게 왜 꽃꽂 열매야? 꽃처럼 펴서? 너무 어거지잖아. 요것만큼 난 이해가 안 돼. 노량진 니코로빈 해가지고 딱 검색하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글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내가 봤을 때 시앵플루르 이렇게 써 있었어. 지금부터 할 게임은 도시 보고 지도에서 위치 찾기 게임입니다. 텐구시아갈라빠. 온두라스. 아, 온두라스는 축구로 유명하죠. 온두라스. 나 여기 입지매. 응? 온두라스, 상두라스, 하두라스, 온두라스. 온두라스. 아, 온두라스. 성공. 자, 무니츠. 여기가 이제 프랑스, 여기가 독일인데, 무니츠는 동서남북. 무니츠. 문이 위에 있진 않죠. 문이 아래에 있죠. 무니츠가. 이치가 뭐야? 하나. 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아래. 무니츠. 그쵸. 그쵸? 무니츠. 넘벌그 어때요? 또문 괜찮아? 아, 넘벌그 뜨겁다는 뜻이야. 그럼 남쪽에 있겠죠. 넘벌그. 난 너무 뻘게. 난 뻘게. 넘벌그. 그쵸? 넘벌그. 아, 또 괜찮아? 아, 난 뻘게. 넘벌그. 키엘. 키엘. 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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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엘. 키엘. 켈. 올라가죠. 켈. 종수씨, 종수씨 좀 유치하긴 해요. 아, 종수씨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요. 그 왕십리 우리 그 침착맨 작업실 모였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왕십리에서 그 배도라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차돌짬뽕을 먹고 유치해졌어. 그때 이후로 전에는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잘못 이렇게 물어봤어? 했는데 차돌짬뽕을 먹고 나서부터 했잖슴 맞아. 아니 그냥 그 아니잖슴 왕중 왕중 그때 얘가 말투가 이상했어.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 말투가 막 아니 이상해서 내가 아니고 그때 만나서 그 얘기를 너 했어. 너 되게 개못하잖슴 이상해졌다고. 짜슴은 니들이라고 시켜주셈. 하잖아요. 난 해짜슴이라고 안 했어요. 시켜주삼. 난 차돌짬뽕 안 먹어요. 아 생각 났어. 아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내가 언제 아 했어요. 맞아. 그 기억이 사라진 것 같아 얘는. 차돌짬뽕 먹은 날이 내가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짬뽕 시킬 때 하면서 다 손들었는데 종수 형이 난 차돌짬뽕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걸 왜 먹어야 하니까 종수 형이 다 이쁜 냄새로 맞아.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 진짜 아니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차돌짬뽕 먹는다고 부산이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차돌짬뽕 아니 부산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아니 기억하는데 그때 차돌짬뽕 뭐 얼마 야 고기 좀 먹으면 안 되냐? 아 진짜 내 사람 말 엄청 들어봐. 다르겠지. 아니 처음부터 차돌짬뽕 우리가 안 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메뉴만 보는데 차돌짬뽕이 마침 우리가 시키려는데 없었어. 근데 네가 그럼 다른 데 시키자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딴데 시킨다니까 왜 그걸 꼭 아니 먹어야 되냐고 그랬잖아 네가. 종수 형 차돌짬뽕 시킨 거안 무한하게 하려고 병건이 형이 간짜장으로 아니 바꿨을 거야 대체 차돌짬뽕 시키
왜 무한해야 되는데? 아니 차돌짬뽕 먹기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아니 남들이 다 메뉴가 통일됐으니까 이게. 아 남들이 통일하던 말도 뭔 상관이야? 내가 차돌짬뽕을 먹고 싶은데 내가. 차돌짬뽕. 아니 그리고 중국집은 차돌짬뽕 지금 좋아해. 아니 차돌짬뽕 안 시켜줘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신문에 날릴 아니냐? 자 이말년 시리즈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대중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지 좀 발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 이거 그림자 그렸네. 시간 남았나 보다. 이거 모아서 보는 것도 재밌네. 이것도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한 것만 골라서 오지? 나 최근에 열심히 했네. 이거 콩국이거든요. 그림자도 듣고 열심히 그렸네. 어이 친구, 지구 샌드위치 만들어 보지 않을래? 지구 샌드위치?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미국에 있고 넌 인도에 있지? 만약 너랑 내가 동시에 식빵을 땅에 올려놓으면 지구 샌드위치가 완성되는 거지. 아직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아, fuck yeah. 어센디스. 아, 웃기네. 제가 진짜 심심하면은 하던 게 있었어요. 예. 뭐가 있죠? I punch like King Kong to 이수연. 맞아. 그거 진짜 지옥 같은 그. 그거 뭐죠? 뭔지 알아. 그게 이제 시동되면 I punch like King Kong to 이수연 하면은 이게 무작위 그 기술인 거죠? 되게 유치한데요? 뭐죠 이게? 팽이처럼 이렇게 불면서 시간이한테 가요. I like I punch like King Kong to 이수연. 아, 진짜 갑자기 아파. King Kong to 이수연. 진짜 이렇게. 아파요. 그냥 미친 사람 같죠? 뜬금없이 갑자기 밥 먹다가 I punch like King Kong to 이수연. 이렇게 하면서 감히 도망가. 진짜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서 나 못 버티겠어. 너무 유치해가지고 저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려면은 몇 대 수연이가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끊기면서 걸려야지만 멈추는데 펀치라이 킹콩 투동자 이름이 너무 개유치해. 아이폰 7아이 킹콩 두통점. 아이폰 7아이 킹콩 두통점.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아 귀엽게. 침착맨이 듣는다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침투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가침 일침. 진짜 속 시원하게 해도 되나요? 예, 뭐 따끔한 봉침 한 방 놔주세요. 롤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아 왜 재미가 없어요? 세 가지 근거를 대겠습니다. 예. 롤 하면 첫 번째 시청자 수가 낮아져요.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력도 딱히 그 봐줄만 하진 않은데 재미도 딱히 그 막 그 노가리 방송보다 그거 특혜가 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저 기분 안 나빠요. 저 기분 안 나쁩니다. 네. 예. 세 번째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예. 롤은 유튜브 각이 안 나와요. 사람들은 잘하는 유튜브 각이 안 나. 예. 방송국이 이게 진짜 충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유튜브에도 재밌는 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롤을 하면은 다 전량 팩이니까. 네. 선배님 또 이렇게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길거리 음식이나 하나 먹고 헤어집시다. 아 그거를 위해서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황장군이 될 수도 있어요. 겨울날에 진짜 눈을 맞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 수세력에서 그 뭐야 눈 오는데 눈 맞고 무릎 꿇고 기다리는 짤 있잖아. 그게 황장군이라고. 아 그게 황장군이야? 상빈씨 그게 황장군. 아니 희재양은 상식이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눈치를 왜 이렇게 줍니까? 쌍배랑 저랑 상식 퀴즈 한번 하죠. 백설량님이랑 하면 진짜 완전 그러니까 뭐 시장바닥 5일장밖에 안 돼요. 한 5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희재! 프로메테우스! 정답!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인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희재! 상강오륜!
정답!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이며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여 키제! 피닉스! 전... 7대2로 백설형님이 이겼습니다. 개인기를 하나 더 하고 7대5로 마무리해주세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7대2인데 백설량님이 개인기를 보고 점수를 주세요. 나 그거 옛날에 그거 좀 재밌게 봤어. 쌍시우. 아 루시우. 루시우 알아요. 예, 예, 루시우 예, 예. 알아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너네 몸을 맥이다라 도대체 너 아, 이게 다예요? 어, 뭐 또 보여주시나? 아, 뭐지 저건? 도대를 치워 마셔. 아, 제냐타, 제냐타. 어, 또, 오, 어, 혹시 솔져? 도대를 포착했다. 20% 부족하지 않나?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이거 원래 100만원 받았을 때만 하는 리액션이래요. 여러분 300만원짜리 리액션을 보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뭐 2점? 하시는데요? 또 뭐 하시는데요? 가서 보자. 또 한다. 또 가서 한다. 봐. 이게 뭔데? 조오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이거. 어. 안 끝났어요. 먹을래 안 끝나? 아 퓨전 되고 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7대7 해드리겠습니다. 7대7?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비긴 걸로 해드린답니다. 요즘에는 있잖아 그림 그리려면 눈을 못 그리겠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아직 종이에다 그리지 않니? 예. 그러니까 그리려면 돋보기 갖다 놓고 그려야 돼. 아니 너 나이 들어봐 진짜 그래. 그래서 너 말이 막힌다니까 진짜. 거의 못 그리지. 너 초참하냐. 아니 그럼 안 돼. 아 진짜 안경을 쓰고 그리잖아. 아니 내 안경은 안 써. 이따만한 돋보기가 있거든. 아 뭐 이렇게 웃겨. 씨. 친밀했을 텐데 갑자기 뒤통수를. 아 안 돼요. 심장이 안 좋아요. 크. 이때 자 보세요. 크. 5 4 3 2 1 크. 아 졸라 뻔해. 아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원래 뻔한 맛이에요. 여기서 크윽 안 하면 오히려 김새요 진짜. 연예인인데도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인사 받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참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뭘 배워요? 저는 항상 뚱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아예 성향 차이인 거고 그냥 편하게 웃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웃을 수 있어요? 되게 어색해요.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소리 내면서 하나 둘 셋. 자 웃을 때 잘했네. 네. 웃음이 전염된다니까. 아 그게 웃는 걸 보니까 이제 웃어주는 거야. 아 이게 저도 옛날에 잘 안 됐는데 네. 웃음 치료사 분들이 나와서 야레야레 쇼가나이나. 근데 나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말인데 이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장면이야? 애니메이션에서? 아 많이 나와. 맨독사이 쇼가나이나.
나 이렇게 하다가 일본어 다 배우는 거 아니야? 키자루, 키자루 자세래. 게으른 정의잖아요, 그죠? 키자루 아닌가? 아 그거는 아오키지다. 아, 나태한 정의. 아 헤이해진 정의. 교정 감사합니다. 제 잘 몰랐죠? 전 3대장의 상징인데. 아 한껏 한껏 헤이해진 정의인데요? 아 내가 몇 번을 틀린 거야? 헤이해진 정의다 이제 한껏. 맞아 한껏 헤이해진 정의죠. 한껏 헤이해진 정의. 아 맞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두노따 시전한 건 진짜 진심으로 한 건가요? 햄버거 가게에서 두노따를 시전한 게 아 이게 뭐였냐면 좀 옛날 일인가요? 아니 뭐 한 2년 전? 제가 롯데리아 그때도 많이 시켜 먹었어요. 네. 근데 롯데리아에서도 항상 이제 제가 뭐 하나 시키면은 치즈스틱이 온다던가 치킨 한 조각이 계속 와요. 뭔가 그냥 주문도 안 했는데 알아본 거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당연하지. 빼빼로데이 날 때 너무 고마워서 한번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빼빼를 줬어요? 물어봤죠. 혹시 아 근데 항상, 직원이 네. 많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요? 아무나 그냥? 아니 앞에 계신 분한테. 혹시 저 아시는 분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아, 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어, 네. 그치. 아니 매일마다 시키면은 치킨 한 조각이나 치즈스틱 이런 거 계속 주시던데 그런 분 안 계시냐고. 아 근데 이틀 전에도 내가 불안해가지고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도 시켜 먹었는데 똑같이 왔어요.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 혹시 딴 데 갔을지도 모르잖아. 어? 아, 딴 데 갔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불안해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내가 물어봐 한 번 더 시켜봤어. 예. 근데 왔어요. 어. 물어봤죠. 확실히. 근데 예. 있었어? 이벤트. 자 이번에 지덕체중의 덕 두 번째 코너는 칭찬하기입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얼굴을 치웠는데 서로 하나씩 칭찬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 지는 건가요? 웃거나 칭찬할 거리가 떨어지면 아 어떻게 참아.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 아 어떻게 참아. 칭찬, 아니 누가 봐도 칭찬이 아닌데 칭찬이라고 우기면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줄 거야. 자 서로 칭찬해. 누가 먼저 할 거야? 칭찬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웃습니다. 자 웃어. 미리 웃어요. 미리 웃어. 미리 웃어. 아씨 나도 못했겠네. 미리 웃어. 자 잘 생각하세요. 이거 아끼고 보듬어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돌리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인간관절 제일 손을 앞으로 대세요. 진짜 제일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 자 얼굴 안 보이죠 서로? 네. 자 시작합니다. 자 5 4 3 2 잠깐만. 왜요? 사회자 웃으면 사회자 마이너스. 사회자 마이너스. 사회자도 마이너스. 소리만 안 낼게. 소리만 안 낼게. 미소 정도 괜찮아. 아, 소리만 안 낼게. 사회자 마이너스. 아, 소리만 안 낼게요. 어. 자, 시작. 넌. 두 분은 좀 진짜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웃지 말고 서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정성껏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손 잡고 와야죠. 손 잡고 해야죠. 자 준비됐으면 침착맨님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좋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아니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왜? 한 1년 전이야. 뭐였지? 지금 아니 서로 좋은 말 해줘. 꼴찌예요. 어쨌든 꼴찌예요. 아 별론 거 같아 이거. 이 게임. 이 안에 올리브도 있어서 후시랑 고소한 맛이 먹으면 후시 디너. 감사합니다. 올리브가 있으면 내리브도 있냐고요? 야 아까 걔는 도네이션에서 봐준 거예요. 공짜로 재미없게 굴면 강퇴입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하세요. 올리브가 있는데 내리브가 있다고? 올리브가 있으면 내리브도 있나요? 3,000원. 3,000원이구나. 올리브가 있는데 내리브가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참신한 생각을. 서부웨이가 있으면 동부웨이도 있나요? 1,000원이네요.
우하하 정말 재밌는 얘기였어요. 칭차 진짜 웃기시네요. 오늘 제 최고 웃겼는데?